설 연휴에 여행 가려고 준비하는 분들 많으시죠? 마음먹고 미리 날 잡아서 여행 계획을 세우면 국내 여행보다 해외 여행을 선택하는 경우가 크게 늘었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제주 여행은 줄고 일본과 동남아 관광객은 폭증했다 이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번 설에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해외여행 예약이 2배 이상 늘었다고 합니다. 최근 국내 여행지 곳곳에서 벌어진 바가지 물가 논란도 해외여행 증가에 한몫을 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유 어쨌든 최근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분들 많은데요. 여행 도중에 또는 다녀와서 여러 가지 감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만한 세상 소두원입니다에서는 여행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건강과 상식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기가 부르는 여행을 떠나요 들으시고요. 라디오 주치의 닥터 어벤져스 이재동 전문의와 함께합니다. 여행을
뭐가? 떴다 떴다. 대체 뭐가 떴어? 상암동에 떴다. 닥터 어벤져스. 살만한 세상 화요일에는 라디오 주치 닥터 어벤져스로 함께합니다. 아이들이 방학이라 여행 계획하는 분들 적지 않으실 텐데요. 즐거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는데 여행 도중에 또는 다녀와서 감염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적지 않다고 합니다. 여행 전에 또 여행 도중에 반드시 알아둬야 할 의학 정보들을 은평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이재동 선생님과 알아보겠습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방송 중간 퀴즈의 정답을 맞춰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 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 골프에서 스크린 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리겠습니다. 살만한 세상 청취자 여러분의 주치 가정의학과 이재동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여행의학인데요. 네. 여행 또 의학 친숙한 단어들인데 두 개 합쳐놓은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여행의학이라고 하면 말씀 주신 대로 굉장히 좀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행의학을 소개시켜 드리는 가장 큰 목적도 이 여행의학이 어떤 건지 그리고 왜 여행의학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중점을 두고 설명드릴 예정이고요. 네. 여행의학의 목적은 말 그대로 여행을 건강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 진료 내용은 단순히 어떤 지역을 갔을 때 그 지역에서 주로 유행하는 그런 풍토병이라든지 등등을 어떻게 예방할지 그리고 만약에 거기서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치료할지 그리고 여행이 끝나고 돌아와서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래서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 그 모든 치료에 대해서 책임지고 있는 의학이 여행의학입니다. 네, 보통 얼핏 생각하면 이제 풍토병이나 전염병 이걸 생각하게 되는데 말이죠. 실제로 선생님 여행지에서 감염되어 온 환자들 많이 만나시나요? 네, 사실 종종 이렇게 뵙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행의학이라는 분야에 대해서 만약에 저희 의사들 같은 경우에도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 의외로 놓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특히 젊은 환자분들께서 갑자기 고열, 근육통, 관절통 이런 걸로 이제 응급실 통해서 내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간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뭐 예를 들면 독감이라든지 아니면 단순 뭐 감기 몸살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뭐 바이러스 이런 네.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나중에 그 어떤 것들을 검사를 해봐도 사실 원인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아, 네. 근데 의외로 말라리아 검사를 했는데 말라리아가 나와서 네, 해결이 되었던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사실 여행의학이라는 걸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다면 환자가 조금 덜 고생했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 그렇죠. 보였거든요. 네. 최근에 해외여행 어디 다녀오신 데 있습니까? 네, 그거 맞습니다. 물어보고 네. 딱 그건 그건 정말 알기 힘들 수도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환자분이 특히 응급실로 통해서 그 급격 그 이제 증상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실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네. 여쭤봐야 되는데 그때 여행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엄청 쉬운 건 아니죠, 사실. 아, 그렇습니다. 네. 네, 벌써 청취자분들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요. 애청자분이시죠? 존 트럭모타 분. 아, 참 아이디도 참 재밌게 만드셨어요. 존 트라볼타가 아니고 좋은 트럭을 못한다. 존 트럭모타.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닥터 어벤져스님들 어서 오세요. 해외여행에서 바이러스 많이 들고 오는데 이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경우가 좀 있죠. 한태현님 이분도 많이 문자 주시는데요. 오늘도 날씨가 춥고 아픈데 여행이라 생각하고 살만한 세상 출석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부탁합니다. 가장 많이 전염되는 병은 뭔가요? 이렇게 벌써 이제 기대가 부풀어서 질문해 오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어떤 질환들이 있나요? 해외에서 걸려오는 병들. 일단 방금 질문 주셨듯이 가장 해외에서 유입이 되는 질환은 댕기열입니다. 댕기열. 네, 네. 그다음이 이제 말라리아를 차지하고요. 그 이외에도 뭐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고산병이라든지
혹은 그 풍토병. 예를 들면 네. 뉴스에서도 나오죠. 뭐 에볼라 바이러스라든지 혹은 뭐 원숭이 두창 이런 것들, 엠폭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종종 언급이 되니까요. 에볼라는 걸리면 거의 돌아가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조금씩 다르긴 한데 네. 치사율이 거의 90%까지 가는 경우도 우와, 있죠. 네. 네, 그게 특히나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뭐 장티푸스, 여행자 설사 이런 것도 있겠고요. 네, 장티푸스 관련으로 사실 최근에 굉장히 예방접종을 하러 많이 오셨는데요.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그 우리나라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많이들 예방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에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행 출발 최소 2주 전에는 오셔서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마다 그 미리 백신이나 이런 거를 맞아야 되는 기간도 다르고 그러니까 네. 종합적으로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성별이나 연령별로 또 잘 걸리는 질환 또 차이가 있을까요?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데요. 조금 뭐 그 어린이가 특히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애들 데리고 여행 갈 경우 네. 아니면 어르신 모시고 노인분 네. 모시고 갈 때 이럴 때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써야 될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네. 조금 2005년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나오진 않고 있는데 광견병 들어보셨죠? 네. 그 광견병 같은 경우에 애들 어린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키가 작고 이러다 보니까 네. 만약에 물렸을 경우에 머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물리게 되면 증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가장 큰 문제점은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질환이 뭐 발생하거나 혹은 이렇게 물렸을 때 그거를 즉시 부모님한테 말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유심히 봐야 되는 좀 주의사항이 있고요.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 면역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예.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질환에 걸리기도 쉽지만 그 질환이 걸렸을 때 증상도 훨씬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철저하게 예방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우리 해외 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행지도 이제 다양해졌고요. 이런 것과 이제 여행 의학이 대두되는 것하고도 좀 관계가 있겠어요. 네. 유럽이라든지 미국 등에서는 여행 의학이 비교적 좀 빨리 알려졌는데요. 사실 요새는 저희가 해외로 여행을 많이 가지만 이렇게 해외를 많이 가게 된 것도 사실 엄청 오래된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서 많이들 이렇게 가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런 여행의학에 대해서 중요도가 올라간 것 같고 비교적 조금씩 관심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370님 이런 문자 주셨어요. 장티푸스약 주사약이 재고가 없다고 해서 여행 전에 못 맞고 나갑니다. 걱정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안 그래도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그게 공급이 중단이 되면서 조금 그런 상황인데 제가 안 그래도 알아보니까요. 그게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 경구약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좀 계획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주사제가 아니더라도 장티푸스를 예방할 수 있는 경구약이라도 조금 복용하시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여행 나가는 분들이 많아서 지금 약이 떨어진 건가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제조회사에서 공급을 중단을 지금 한 상태여가지고 예. 안 그래도 저희가 좀 알아보고 있는데 예. 명확하게 지금 예. 대책이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5921님 해외여행 갈 때 꼭 챙겨가야 하는 필수 의약품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 차근차근 선생님이 다 알려주실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여행의학이라는 걸 전반적으로 여행 나가기 전에 한번 쫙 알아보고 가는 게 좋네요. 네, 그래서 제일 추천드리는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해외에 나가실 때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게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을 참고하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이제 관심이 또 있으신 분들은 미국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네. NIH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데서도 조금 그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것들이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여행을 가시기 전에 본인이 알아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여행의학을 조금 다루는 클리닉에 가서 본인이 이런 나라에 몇 주 정도 기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 네. 네,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개별화된 대책을 저희가 강구해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저희가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놓치고 있지 않은 예방접종이 있진 않은지, 네. 두 번째는 미리 대비해야 될 약이 있는지, 네. 예를 들면 말라리아 같은 게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1번, 2번으로 대비를 할 수 없는 질환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조금 위생 상태를 챙겨야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해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한 번쯤은 여행의학 클리닉을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다고 네. 판단이 됩니다. 미리 백신을 맞거나 뭐 약을 먹거나 이런 걸로 못 예방하는 게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은 러시아라든지 그런 동유럽 쪽에서 유행하는 뭐 유행이라기보다는 풍토병의 일종이죠. 진드기를 통해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들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신을 맞고 갈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조금 주의를 네. 해야 되는지 그런 내용은 충분히 숙지를 하고 가셔야죠. 네, 좀 자세히 알려주십시오. 자, 선생님 말씀 듣기 전에 넌센스 퀴즈 하나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행지와 관련된 넌센스 퀴즈인데요. 차도가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차도가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라는 거죠. 병원에 이런 상담을 해주는 진료과가 있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감염내과가 있고요. 감염내과. 네, 감염내과가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병원에서 가정의학과에서도 여행의학에 대해서는 클리닉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네, 그 거기 가면 어떤 진료를 봐주시는 건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여행지를 가는지, 이 사람이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지, 몇 기간을 어느 정도 가는지, 그리고 예방접종을 어떤 걸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개별화된 그 대책을 강구해 주기 때문에 네. 일단은 딱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봐준다 이렇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방접종이 필요가 한지 그리고 예방적으로 드려야 될 약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드리는 것 같습니다. 네, 감염내과와 가정의학과 네. 두 군데. 그런데 해외 출장이나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얼마 전에 그 진료를 받는 게 좋습니까? 사실 저희가 권장드리는 기간은요. 가능한 한 2개월 전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 한 차례만 접종을 하고 가도 되는 경우가 있긴 하겠지만 종종 몇 차례를 접종하고 가셔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몇 차례를 접종할 경우에는 예를 들면 1차, 2차 사이에 최소 간격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가능한 한 2개월 전이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내가 미처 몰랐거나 갑자기 여행을 가시거나 그렇게 될 경우라도 최소 2주 전에는 오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해외여행에서 이제 그 경험이나 걱정은 우선 그 물갈이로 인한 설사병 네. 이런 거 우선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그런 경우 많죠. 네, 사실 가장 흔한 경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장티푸스 같은 경우에도 동남아를 가시는 분들 저희가 이제 접종을 권유드리는데 장티푸스를 예방하고 나면 그런 여행자 설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제 괜찮은 줄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꼭 장티푸스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시겔라, 살모넬라, 캄필로박터, 뭐 그리고 익히 아는 뭐 이질균, 뭐 그런 것들 통해서도 얼마든지 설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약에 열이 나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실 뭐 수액 치료가 일단 기본적이겠지만 뭐 피로에 따라서 항생제 치료 이런 것도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대비를 해두는 게 좋죠. 만약에 열이 안 날 경우에는 조금 지내보셨을 때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뭐 지사제 같은 경우가 네.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 건 미리 가져가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나 서남아시아, 뭐 인도 쪽이라도 뭐 이런 데 갈 때는 장티푸스 주사 사전에 맞아야 되고.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 같은 거 드실 때 조금 반드시 좀 끓여 먹는, 그리고 좀 네. 사서 드실 수 있도록. 네. 그 예를 들면 저는 꼭 말씀드리는 게 음식점에서 주는 물을 네. 그냥 이렇게 막무가내로 믿고 먹지는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아. 특히나 베트남 많이 가잖아요. 예. 베트남 갔다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설사로 고생을 하시는데요. 예. 제가 제 경험에 의하면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그 식당에서 주는 그 얼음이 담긴 네. 아무래도 좀 날이 덥다 보니까 얼음에 담긴 컵을 주면 거기에 물을 따라 드시든지 예. 혹은 뭐 이런 뭐 맥주라든지 콜라라든지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런 것들에서도 사실 세균이 번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네. 그런 것들도 최대한 드시지 말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얼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그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얼음이라는 게 물이 이렇게 기본이 되는 거, 물은 얼마든지 오염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끓이면은 이제 웬만한 병균은 죽지만 네. 아, 얼음에서는 잘 안 죽죠. 그렇죠. 얼린다고 해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약도 가져가야 되고 얼음 조심해야 되고. 네.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어도 여행지에서 어떤 사람은 설사병 걸리고 어떤 사람은 괜찮고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네. 일단 면역력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 사람이 또 위장관 쪽으로 조금 취약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은 조금 더 고생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결국 균이라는 거는 이제 경구로 들어가서 장에 있는 점막을 침범해서 어느 정도 침범하는지에 따라서 중증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네. 평소에 면역력이 좀 약하거나 위장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같이 경구로 침범을 하더라도 네. 조금 더 장 점막에 침투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그렇게 되면 좀 더 중증 정도가 커지는 거고요. 네. 그런 거 조심하고 그 지사제 미리 가져가고 그거 말고는 특별히 더 조심할 건 없네요. 일단 항상 좀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네. 손발 정말 좀 자주 씻으실 네.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물 같은 거 함부로 좀 먹지 말라고 하고 네. 또 주의해야 될 거. 이 민물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영을 막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특히 이제 선교하러 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 약간 종교적인 이유에서 냇물이나 이런 데. 네, 맞습니다. 그런 데서 할 때 물을 통해서 오염이 돼서 이제 질환에 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직접 마시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피부로 인해서 침투하는 뭐 렙토스피라라든지 뭐 네. 이런 것과 관련된 질환들도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콩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굉장히 타격을 입어서 굉장히 고생하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혈뇨, 혈변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네. 그 맨발로 토양을 걷는 것들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맨발로 이렇게 걸으셨을 때 그 유비저 같이 이런 것들이 침투를 해서 각종 그 증상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네.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그 성지순례 한다고 사우디아라비아인가 하여튼 그쪽 모래 사막지대에서 밤에 그냥 사막에 그냥 누워서 별을 바라보고 이랬다가 벌레가 이상한 벌레가 살속에 파고 들어와서 한 2, 3년을 고생하셨거든요. 네. 근데 국내에서는 못 고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문제입니다. 제가 발로 걷지 말라는 건 결국엔 피부가 네. 어떤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거를 조금 지양하셔야 된다고 네. 의미를 드리는 건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지인분께서도 결국엔 누워 계셨다는 네. 거는 어떠한 환경에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고 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그 나라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풍토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조금은 만약에 사람이라는 게 결국에 어떠한 그 사고가 발생할지 좀 모르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비하시려면 조금 평소에 그 영문 진단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여행 가기 전에 네.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가 어떠한 위험도를 가지고 있고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어떤 약을 먹고 있는지 이러한 상황을 조금 상태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영문 진단서를 가지고 계시면 현지에서 그거를 보여준다면 바로 그걸 알아볼 수 있겠죠. 네. 우리 예를 들면 거기서 의사소통하거나 하는 게 사실 쉬운 것만은 아니니까요. 그렇죠. 영문으로 된 진단서를 좀 준비하시고 또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현지에 내가 어떤 병원을 가야 될지도 미리 좀 파악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그 여행자 보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미리 가입을 해 두시면 네. 그런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속하게 대비를 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8448님, 추운 날씨 따뜻한 방송 항시 잘 듣고 있습니다. 올해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한 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0053님, TBS 항상 응원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어요. 8859님, 좋은 프로 매일 듣고 있어요. 진행자 목소리가 짱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선곡 또 신청곡이 또 저희가 준비한 곡하고 또 매칭이 되네요. 송가인이 부릅니다. 서울의 달 들으시고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26분입니다.
11시 31분 교통정보입니다. 긴 시간 사고 처리하느라 통제됐었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부람산 터널 드디어 사고 처리가 끝났습니다. 사고는 구리에서 일산 쪽으로 새벽 6시 20분경에 발생했었는데 한때 전면 통제되면서 정체가 길어졌었고요. 조금 전 11시쯤 사고 처리 끝나면서 통제도 모두 풀렸습니다. 다만 정체는 여전합니다. 사패산 터널에서 부람산 터널까지 10km 구간 속도 줄여서 천천히 지나고 있으니까 여유 갖고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부천 부근에도 사고 나면서 3, 4차로가 막혀 있고요.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는 광주 분기점 부근에 승용차 사고 나면서 갓길에서 처리 중인데 역시 1km 구간 여파가 생겼습니다. 또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둔대 분기점 3차로입니다. 고장난 승용차 처리 중이라 서안산 나들목부터 8km 구간 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한편 남부 순환로 따라 오류 나들목에서 신월 쪽으로 가시는 길 오류 나들목 부근 3차로에는 공사 차량이 있어서 통제가 되고 있고요. 쭉 더 가서 서부 트럭 터미널 지하차도 입구 쪽에는 차량이 불이 붙은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 1차로가 통제되고 있으니까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잠시 뒤 TBS 고품격 교양 프로그램 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2부가 시작됩니다. 네, 살만한 세상 오늘은 이재동 선생님과 여행의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퀴즈 드렸죠? 넌센스 퀴즈. 차도가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힌트는 두 글자입니다.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0622님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내가 이걸 왜 알아내려고 머리를 굴릴까요? 네, 넌센스 퀴즈에 빠지셨습니다. 네, 생각보다 쉽습니다. 이번 문제는. 네. 선생님, 네. 그 여행 다니면 이제 먼 장거리를 가니까 시차 부적응 이런 문제 생기잖아요. 그것도 네. 여행의학에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분야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시차 적응이 안 되면 어찌됐든 굉장히 고생하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여행의학의 목적이 여행 기간 동안 최대한 건강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시차 부적응도 분명히 여행의학에 포함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권유드리는 게 미리 조금 개인적으로 좀 대비를 해두시 돼 만약에 중요한 일이 있거나 좀 중요한 그런 일을 하셔야 될 경우에 좀 드실 수 있도록 그런 시차 적응을 도와주는 약제 같은 것도 드리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멜라토닌 이런 제재가 있고요. 아, 예. 네. 그리고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할 수 있는 것들은 당뇨라든지 이런 것들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이 투여되어야 될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경구약으로 드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상관이 없는데 인슐린이라는 주사를 맞고 있는 경우에는 네. 그분이 동쪽으로 여행을 가시는지 네. 서쪽으로 가시는지에 따라서 그 투여 시간이 조금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예를 들면 그 서쪽으로 가게 될 경우에는 뭐 6시간 이후에 투여를 해야 된다든지 동쪽으로 갈 때는 출발하는 날에 그 약 용량의 3분의 1만 맞고 네. 18시간 후에 3분의 1을 맞는다든지 굉장히 세부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사실 미리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알기가 힘든 내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만성질환자들 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여행의학 클리닉에서 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심장질환이라든지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비행기를 타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를 타도 되는 상태인지 이런 것들도 미리 대비를 해 두셔야 됩니다. 네. 미국 쪽 동쪽으로 갈 때 다르고 유럽 서쪽으로 갈 때 다르고. 네. 자, 그러면 말이죠. 여행자 설사라든지 물갈이 이런 거 외에도 감염병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해외여행 가면 어떤 것들 조심해야 되나요? 가장 결국엔 중요한 건 많이들 걸리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특히나 이제 모기를 매개로 생기는 그런 감염병이 있습니다. 일종의 그것도 풍토병인데요. 네. 대표적으로 말라리아 그리고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이런 게 있겠죠. 모기. 네. 네. 그리고 또 식품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감염병도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A형 간염이라든지 말씀드린 장티푸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도 대표적으로 뭐 독감이라든지 예. 홍역, 백일의 예. 풍진 이런 예. 게 있을 수 있죠. 코로나 바이러스. 네, 맞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그 이 세 가지에 포함되지 않는 풍토병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조금 이슈가 됐었던 에볼라 바이러스 네. 이런 것들도 대표적인 풍토병이겠죠. 네. 또 이제 원숭이 두창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요 모기 매개 감염병, 말라리아, 뎅기열, 지카 바이러스 이 세 가지를 얘기해 주셨는데 네. 아까 맨 처음에 뎅기열이를 가장 먼저 강조를 해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순위입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질환입니다. 해외 유입 감염병 중에. 네. 그래서 뎅기열 같은 경우는 일단 잠복기가 일주일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증상은 두통, 고열, 뭐 근육통처럼 우리가 몸살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 이렇게 느낄 때 나오는 증상들이 대부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행 다녀와서 피곤해서 몸살이 왔네. 이렇게 생각하시기가 쉽겠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고열이 굉장히 39도, 40도 이렇게 넘나들게 되기 때문에 네. 단순히 이거를 견뎌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은 사실 흔하진 않고요. 네. 뎅기열 중에서도 그 중증 뎅기열에 속하는 경우에는 치사율도 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이렇게 단순히 쉽게 넘어가겠지 이런 안이하게 생각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어떤 건가요? 지카 바이러스도 비슷한 모기 매개 감염병인데 치사율 같은 경우에 뭐 뎅기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결국에는 말라리아든 뎅기든 지카든 모기를 매개해서 걸리는 감염병은 사람 간의 전파는 없거든요. 네. 결국에는 모기한테 안 물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이건 이제 예방 백신은 없고 네. 모기를 피해야 된다 이거죠. 네, 모기를 피해야 되고 또 그런 모기 기피제 같은 것들 미리 좀 준비를 해주셔서 좀 위험 지역에서 모기 기피제를 좀 뿌리시는 게 좋고 또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조금 예방약 같은 걸 챙겨 가신 것들 미리 좀 챙겨 드시고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네. 그 풍토병이 많은 국가 따로 조심해야 될 국가가 있습니까? 조금 이제 제가 뎅기열이라든지 말라리아에 대해서 조금 중요하다 보니까 설명을 드리면 네, 네. 뎅기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그 꼭 시골뿐만이 아니라 대도시에서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목에 물리면 걸리니까. 네, 최근에는 싱가폴 네. 포로 되게 많이들 가시는 여행지잖아요. 네. 거기 다녀오신 분이 뎅기열에 걸려서 고생하신 경우도 봤거든요. 네. 그래서 일본 뇌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골 지역 위주로 좀 감염이 되는 반면에 네. 뎅기열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대도시 예를 들면 방콕이라든지 네. 싱가폴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늘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네.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특정 지역에 따라서 예방약이 다릅니다. 아,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남아를 가는지 아프리카를 가는지 그리고 동남아 중에서도 좀 베트남을 가시는지 약간 미얀마 지역을 가시는지 예. 이런 거에 따라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맞는 약을 쓰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잘못된 약을 쓰기 때문에 전혀 호전이 없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러한 데서 사실 여행의학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만약에 여행을 다녀오시고 나서도 열이 있거나 이럴 때 말라리아는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혈액검사를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미리 대비를 하셔야 되고 네. 그 아까 말씀 주신 풍토병 이외에 또 있는 것들은 지금은 뭐 우리나라에 굉장히 좀 유행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뭐 에볼라 바이러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뭐 너무 지금은 좀 염려를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2022년 8월 이후에는 막 특별히 막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오히려 A형 간염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예방 접종을 꼭 챙겨드리고 있는데 네. 어떤 특정 지역에 가게 되면 A형 간염에 좀 취약하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A형 간염 같은 경우에는 B형이라든지 C형 간염과 다르게 만성화가 되지는 않거든요. 네. 만성화라고 말씀드리는 건 뭐 예를 들면 간경화라든지 간암까지 진행될 확률은 좀 적지만 네. 거기 A형 간염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고생하십니다. 네.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꼭 여행 전에 두 차례 예방 접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이게 오지 여행 준비하는 분들은 이제 걱정도 많이 하고 준비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 가는 분들은 별로 걱정 안 하고 다니시잖아요. 보통. 네. 그래도 그 대표적으로 독감이라든지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역, 풍진, 볼거리에 대비하는 MMR 예방접종 이런 것들은 좀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홍역, 볼거리, 풍진. 네. 그거는 사실 대부분 어릴 때 접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네. 의외로 성인이 되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한 방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검사를 해보면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고 이제 필요하면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고요. 네. 또 독감 같은 경우에도 네. 우리나라는 11월에서 4월까지 비교적 겨울에 유행하다 보니까 그때 대비를 하잖아요. 예. 근데 호주 되게 많이 가시잖아요. 네. 호주 같은 나라는 오히려 여름에 유행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에 가실 경우에는 여름에 계획이 있다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니, 그런데 네. 우리의 여름은 호주 가면 겨울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이제 여행을 갈 때 네. 우리나라 여름이라고 하면 사실 독감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제 호주에서는 겨울이니까. 그게 겨울이니까 예, 예.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예. MMR, 홍역, 볼거리, 풍진. 대부분은 어렸을 때 맞았겠지만 병원 가서 항체가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네, 맞습니다. 없으면 맞으시는 게 좋다. 네. 예. 원래는 어린이일 때 맞는 거지만 네. 홍역이나 볼거리 풍진 그런 거 걸려오면 골치 아프죠. 굉장히 힘드십니다. 네. 네. 그리고 선진국에서도 근데 백신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네. 맞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 예방접종 어떻게 또 주의할 것도 많을 것 같은데 더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저는 그 예방접종이라는 것 자체가 특히 면역 력이 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반드시 좀 접종을 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무수히 많은 질환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거에 대해서 예방을 할 수는 없지만 네. 기저에 알려져 있는 질환들에 대해서는 백신을 맞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백신으로는 또 대상포진 같은 것들도 있거든요. 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해외에서 무리한 일정을 이렇게 그 수행하고 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대상포진을 앓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면역력 관점에서 얼마든지 연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방접종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산병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네. 고산병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발 2,500m 이상 고지대에 올라가실 때 걸릴 수 있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뭐 두통이 있고요. 또 구역감, 구토, 어지러움, 뭐 불면 증상 등등이 있는데 의외로 이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특히 요새는 남미 같은 곳으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뭐 히말라야 산맥뿐만이 아니라 네. 많이들 가는 볼리비아의 우유니 사막 네. 그리고 페루의 마추피추 이런 네. 곳에서는 해발 2,500m가 넘기 때문에 네. 고산병에 대해서 꼭 대비를 하셔야 되는 거죠. 네. 특히나 고산병 같은 경우에 물론 가능성이 굉장히 적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뇌부종이라든지 폐부종 그러니까 뇌와 폐 쪽으로 침범을 하는 경우에는 이게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충분한 대비책, 예를 들면 예방약 같은 것들을 좀 챙겨가시는 게 좋죠. 그러면 여기서 먹는 게 아니라 현지에 가서 먹으라는 건가요? 예방약을? 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고산지대에 접근하셨을 시점부터는 네. 증상이 없더라도 조금 대비책으로 드시는 게 좋죠. 네. 뭐 대표적인 약으로는 아스테졸라미다라든지 스테로이드 제제 네. 그리고 많이들 아시는 뭐 비아그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고산에 접근했을 때 그때 가서 먹어라. 네. 근데 말라리아 예방약, 말라리아 같은 거는 백신은 없잖아요. 네. 근데 아까 예방약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그것도 현지에 갔을 때 딱 먹어라 이런 얘기인가요? 예방약을 사가지고 가서? 말라리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지역에 갔을 때 가는지에 따라서 약이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어떤 약 같은 경우에는 출발하시기 2주 전부터 복용하셔야 되는 약도 있고요. 네. 어떤 약은 이틀 전부터 네. 복용하도록 그 교육을 드리는 약도 있고요. 다녀오시고 나서도 한 달 정도는 드셔야 됩니다.
그게 다 다르고 맞습니다. 굉장히 앞뒤로 조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그래서 고산병 같은 경우에도 그런 약제를 미리 막 2주 전, 3주 전부터 드실 이유는 없지만 네. 고산지대로 들어간 시점부터는 조금 복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가장 큰 예방책은 하루에 500m, 600m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하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저지대로 내려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바로 내려와라. 네. 아, 욕심내서 나 지금 컨디션 좋아. 오늘은 한 800m 더 올라갈 거야. 그랬다 큰일 날 수가 있네. 네, 그래서 그게 단순히 고산병에 미치지 않고 뇌 쪽이라든지 폐 쪽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면 순간적으로 의식 소실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뭐 기침, 가래뿐만 기침, 가래, 호흡 곤란뿐만이 아니라 가래에서 피가 나오는 객혈 증상 같은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위험성을 내포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건 좋지 않은 거죠, 사실. 아, 그렇군요. 네, 지금 시각 11시 47분입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교통정보입니다. 지금 서울 도심으로 여전히 긴 구간 답답한 구간들 남아있고요. 곳곳에 공사하는 곳들이 있어 전방주시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부터 반포대교까지 여전히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며 지나고 있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잠실대교에서 동호대교 구간으로 더디게 지나고 있습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그리고 여의상류 일대 이동량 많은 상태로 속도 내기가 어렵겠습니다. 청담대교 남북단 모두 제속도 못 내고 있고요. 청담대교 쪽 이동량 꾸준하게 이어지면서 수서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도 교통량 많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쪽으로는 묵동 나들목에서 하월곡 사이가 답답하고요. 구리 쪽으로는 대체로 원활하지만 종암분기점 일대 그리고 신내나들목 일대로 이동량 많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선생님. 여행지에서는 네. 건강하게 잘 지냈는데 네. 돌아와서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잖아요. 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네, 사실 여행의학이 여행 전, 여행 중, 여행 후까지 모두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가장 유심히 보셔야 될 증상은 다른 건데 발열입니다. 열이 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어찌 됐든 저희가 그 여행지에서 어딘가에 감염이 되었다는 건 세균이든 바이러스든 기생충이든 어떠한 매개체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고 네. 그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발열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이론적으로는 이러한 매개체들로 인해서 발열이 날 경우에는 39도, 40도 이상 고열이 나는 경우도 있지만 네. 그게 만약에 잠복기라든지 혹은 증상이 최고조에 오르기 전 단계라면 그냥 미열 정도, 예를 들면 37, 8도 정도의 수준의 발열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단순히 뭐 그 임시방편으로 해열제를 먹는다든지 이런 방법보다는 조금 더 오셔서 그 추가적인 말라리아 검사라든지 혹은 그 독감이라든지 네. 대상포진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아닌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뎅기열 같은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그 초창기에 뭔가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그게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예. 그렇게 될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굉장히 좀 쉽게 잡을 수 있던 것들도 예. 치사율이 굉장히 올라갈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 그 안일하게 생각하시기보다는 네. 특히 발열이 있는 경우에는 예. 좀 병원으로 내원하시기를 예.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뭐 불편해서 병원 가서도 그냥 자기가 혼자 진단해갖고 선생님 저 몸살이 왔는데요. 약 좀 주세요. 이러지 말고 네. 최근에 어느 나라를 얼마 동안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행 전이든 후든 병원에 오시면 내가 어떤 지역을 몇 주,
어떤 목적으로 다녀왔다 이런 것들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선교사 얘기를 조금 네. 그 제가 종교적인 걸 말씀드렸는데 그 선교 활동을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이런 데 가시게 될 경우에 네. 그런 목적에 대해서 만약에 말씀을 안 하시게 될 경우에는 네. 저희가 그냥 일상적으로 수막 구기운 예방접종을 권유드리진 않거든요. 수막 구기운 네, 그런데 경우. 사우디아라비아의 성지순례를 가시든지 이런 분들은 저희가 수막 구기운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남미라든지 특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네. 저희가 황열 예방접종도 권유를 드리거든요. 예. 근데 황열 같은 경우에 그런 남미 쪽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맞지 않았더라도 입국 자체를 막거나 그러진 않는데 네. 아프리카의 일부 국가는 네. 황열 예방접종을 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여행 계획 자체가 완전히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아주 신경 쓸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네. 여행 의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사실 너무들 많이 여행을 다니시고 네. 어떻게 보면 조금 아니라는 생각으로 데뷔를 안 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는데요. 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가 여행지 어디를 가고자 할 때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홈페이지 한 번쯤 좀 확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네. 잘 돼 있고 두 번째는 여행자 보험 같은 거 꼭 가입을 좀 하시기를 좀 권유를 드리고요. 예. 그게 막 아무 일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발생하게 될 경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대비해 두시고 여행 전이든 후든 특히 열이 나게 될 경우에 꼭 병원으로 오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죠.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0675님 보내주신 사연 전해드리겠습니다. 여행은 설레는 기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해외여행을 할 때 먹고 있는 약 잘 챙겨야겠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갑상선, 호르몬, 류마티스 이런 약을 먹고 있는데 점점점. 네, 너무 좋은 정보 살만한 세상 서두원님 이렇게 해주셨고요. 네, 이분은 당첨자신데 퀴즈 정답과 당첨자부터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도가 없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인도였습니다. 인도만 있네요. 여기는. 네, 정답을 보내주신 4123님 당첨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살만한 세상에서 요일별로 방송해 주시는 코너 잘 듣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신승태가 불러드립니다. 그대라는 꽃 오늘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